희생과 대속 제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팔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의 그 모든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절기의 제물과 안식일 제물, 상번제 제물, 각종 대속제 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오늘날 올바르게 계승이 됐을 때 전세계 복음이 온전히 또 전파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죄는 다른 사람이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그 존재를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장이 그러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권한 당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처절한 채찍질 당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우심을 당하시는 이 같은 그 모든 역사들을 오늘날 결단코 또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호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또 닿았고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장차 700년 뒤에 등장하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한 장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당하시는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전부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같은 그 사랑의 본을 온전히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길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 언약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다른 것을 재료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언약 아니겠습니까? 이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서로의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3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대속의 희생 제물까지 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 정도의 어떤 배려를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계명, 즉 세언약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또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의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 희생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겼느냐고 했습니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로 위협을 해도 먹지 못해서 기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온갖 피팍이 온다 하더라도,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공고한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아픔과 모욕감과 모멸감, 그런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내죄 때문이요. 나로 인해서 빚어진 그 같은 희생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입장과 경우를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되었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선 우리가 지원의 가족들에 대해서 뭘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할줄 아는 나팔절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섬기는 어떤 예를 합니다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서로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격려하는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서 이같이 시원 안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복음이 하늘 어머니께서 주신 축복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비팍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고 있습니다. 먼저 또 진리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오는 식구들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또 돈보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사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따라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분부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늘에서 지은 죄, 또이 땅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께서 육체의 장막 서시게 만들고, 또이 땅에서 무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회방 속에서도 우리 자녀 구원하시는. 그 길에 온 일생을 다 바치게끔 했던 모든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또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마다 항상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말이죠. 모든 것이 다내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내죄 때문입니다 내죄 때문입니다 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어떤 그 절기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네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죠. 새 언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높여지고 싶은 그 위치까지 마음껏 높아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는 결단코 세상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라고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은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구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어떤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시원의 가족들 모두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그 사랑을 서로가 또 베풀어 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원한 천국까지 시원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이렇게 결론 지어 놓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이런 대속의 희생제물까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볼 기회도 잃어버리는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나팔절의 회개의 의미를 올바르게 또 간직해서 모든 시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열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빙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믿음도 대단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대단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대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해버리시게 된다면 굳이 이 땅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왜 대속제물로 희생당하시겠습니까? 죄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계속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녹아 있고,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은 믿음 안에는 결단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아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 버렸으면 그 예언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까지 내려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입장이라면, 모든 시원의 가족들에게 예,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늘 강조해 주고 계시는 형제자매의 연합입니다 화합이죠 연합과 화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예,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깨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였습니다뭘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하라 말이죠 요한 1서 4장 11절에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성품이라고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앞서 일하는 것도 희생과 섬김으로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앞선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선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오는 식구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계속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뤄나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아나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하며 하나님이 저 안에 그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그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 하신 아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희생과... 사랑과 자신의 그 모든 그 영광을 뒤로 하신 가운데서 우리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류 구원은 다 완성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도 이번 열흘간의 회계 기간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부터 온전히 회개하고, 하는 것,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셔서, 인류 인생들에게도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베풀어 줄줄 줄 아는 하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응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